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애들 아빠가 잘하고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막 때리더라고요. 뺨도 때리고 막 밥도 내 밥 상도 막 내게다 갖다 막 던지고 그러더니 너 같은 년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대. 답답해서 너 같은 년하고 내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대요. 어머니 저에게다 맡기면 제가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 지랄하더니 그 말은 이제 온디가디도 없고 왜 이렇게 때려. 그러더니 너 같은 년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천국 간 성자 3학년 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 벙어리가 품팔아 가지고 놈의 집 일 다녀가지고 일주일 일하면요 쌀 대박에다 싹 갈려서 한 대박을 사와요. 그럼 시래기 잔뜩 넣고 쌀 이만큼 넣고 죽 썰매기고 너무너무 힘들게 키웠어요. 우리 애들 보고 한 3개월 됐나요? 얘들아 이리 와봐. 엄마 왜? 니네들 어렸을 때 살아온 거 뭐 추억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 때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얼마나 나한테 쌍년아 개년아 그렇게 했는지. 1학년 때 엄마 이름 써오라가잖아 애들한테. 우리 성자는 엄마 이름이 쌍년아요. 우리 둘째는 엄마 이름이 죄송합니다 씨발년아요. 하도 그런 욕을 해서 엄마 이름이 그건 줄 알았어 애들이. 우리 아들 하나는 개년아.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개씨도 없고 쌍씨도 없고 씨씨도 없으니까 가정 방문을 왔더라고요. 와보니까 엄마는 벙어리고 아빠는 없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그냥 또 간 적도 있고요. 우리 성자 3학년 때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도 있고 전화도 있지. 옛날에는 이장님 네 집 한 대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를 전화하려면 이장님 네로 가야 돼. 그리고 없는데 우리 성자를 5학년 때 자전거 하나를 사줬어요. 중학교를 보내려고. 이 벙어리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모 심고 밭 메고 인삼 심고 그 모진 일을 하면서 우리 애들을 키웠습니다. 사남매를 열심히 키웠어요.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키웠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이 소리가 내 귀에 쨍쨍했어요. 그냥 자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자라고. 우리 성자 천국 간 거 그거 12년 살다 가는 거를 먹일 것도 못 먹이고 입히지도 못하고 너무도 마음 아프게 보냈습니다. 5학년 때 자전거 하나를 사줘야 중학교를 보내는데요. 자전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줬어요. 자전거 배우라고. 그러더니 배우다 말고 자전거도 안 갖고 오고 쩔뚝거리며 와. 왜 그러냐니까 자전거 발판에다 이게 콱 쪘는데 전기가 찌르르 와가지고 젖가슴, 등가슴도 아프대요. 엄살한다고. 안티프름만 썩썩 발라주고 말았어. 아, 안티프름만 썩썩 발라주고 말았더니 맨날 아프대요. 맨날 아프다. 아프다고 좀 하지 말라고. 6학년 이제 중학교 가려고 교복도 맞춰놓고 다 했는데
엄마, 나 학교 못 가. 왜못 가냐 그랬더니 엄마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젖가슴 등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 중학교 못 가. 엄마는 배울래도 돈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 너아안 된다고. 엄마 정말 걸음 걸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데려갔더니 악성 골수암이니까 빨리 충남대학병원 가라고 뭘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충대 가니까 볼것 없이 입원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도 없어가지고 치료비는 어디 온데 간데 없지. 이거 병원비는 없지. 그렇게 했는데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지요. 성자가 그 착한 곳이 그렇게 아프댄다고 그랬더니 이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의료 보호증을 맹글어다 주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이 치료받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멀쩡했는데 조직 검사하니까 요그 요만큼 찢었는데 이게 쫙 찢어지면서 요 축구볼만한 게 하는 게 나와. 멀쩡한 데서 이따만한 게 나오는 게막 시커먼 거가.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여기 엉덩이까지 궁둥이 다 잘라내고 동시에 폐암이 됐는데 방사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그냥 죽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중환자실로 넣는다고 원래 싫다고. 우울하게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집에서 그냥 죽게 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병원에서 했는데요. 먼 뒤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막,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와서 막 붙잡고 울고 그랴. 그래, 나는 못 오겠어요. 병실에 못 들어오게. 불교님께. 그랬는데 우리 성자가, 목사님! 엄마! 엄마!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깜짝 놀라. 언제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냐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이 병원에 오기 전까지 왔답니다. 그 아픈 다리를 끌고 1시간 10분을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를 아픈 다리를 끌고 그렇게 왔답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불교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자가, 엄마, 목사님 말리지 마, 오시라고 해. 엄마, 나는 있잖아,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언니는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혼내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서 사과도 사오시고 음료수도 사오시고 빵도 사오시래. 그래서 뭐 손해볼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 걸 사오시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성자 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시켜다 먹어도 또 봉투도 또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중환자실로. 우리 애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시어머니는 법당에다 그 부족 써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이렇게 앉혀오셔가지고 애기를 막그 떠났던 물에다 섞어서 먹이면 할머니 그건 귀신물이야 귀신물 귀신물이라고 막 얘가 막탁 쳐가지고 막그 병원 바닥에다 흘리니까 예 언녀나 이제 죽든지 말든지 벌룩었다 이 언녀나. 그런 저 어머니가 안 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오시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갔지요. 중환자실에 넣으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좀 어떻게 찾아봐. 아빠 좀 오라고 해봐.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내내 자고 지냈는데 눈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눈이 자꾸 흐렸다가 흐렸다가 숨도 한 번씩 훅 하고 몰아쉬고
엄마, 엄마, 나 소원 있어. 말해보라고, 응? 말해보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나 마지막 말도 못해요. 제대로 말도 못해. 숨이 차올라서. 나 있잖아,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데려다줘. 이거 한 번만 데려다줘. 한 번만 데려다줘. 이 말이야. 그냥 있으라고. 엄마, 성자 소원이야. 한 번만 데려다줘. 교회를 한 번만 데려다 달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린 것 호강 한번 못 시키고 굶기고 동생들이라고 조금 더 주고 그거는 긁깅이 주고 나는 그나마도 없으니까 솥단지 뚝뚝 문질러서 그 뿌연 물로 배채우고 너무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둘째 보고 렌트카 부르라고 그랬더니 이장님 네 가서 전화 돌려가지고 렌트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가지고는 오다가다 죽게 생겼는데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렌트카 다 실어다 놓고 렌트카 가지 말라고 여기 내가 돈 다 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자빠지게 툴툴툴툴 묶어서 저 의자에다가 이렇게 꽉 묶어놨지요. 이렇게 안 자빠지게 수건으로 묶어주고 나는 얼른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불교를 빌고 불교 믿는 엄마님께 그래서 조금 있다 문고니 이렇게 보니까 입만 뭐라고 늘름늘름 하더라고요. 또 있다 보니까 또 그래. 세 번째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얼른 가서 엄마 여기 있다고 가자고 가자 했더니 엄마 엄마 여기 좀 앉아봐. 너하고 나는 반대라고. 엄마 여기 좀 앉아봐. 이마에요 땀이 송송송 왜 찐땀 난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찐땀 난다고. 이마에 땀이 송송. 그래서 내가 걸탄졌더니 엄마 예수님 집은 편하게 앉는 거예요. 그때 데려가려고 편하게 앉았어요. 엄마 울지마. 엄마 엄마 천국에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하도 쬐끄맣게 걸려. 이렇게 했더니 지가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 성자가 천국 가서 기다릴게. 교회에서 죽을까 봐 고개를 끄덕였더니 엄마 천국자는 크게 하더라고요. 엄마 천국은 아무나 못와. 천국은 아무나 못 온답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이 엄마 마음에 믿어져야 올 수 있어. 엄마 성자 죽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응?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 나 천국 가는 거예요. 엄마 꼭 천국에 와. 천국 가서만 기다릴게. 그래서 귀련하고 알았다고 손가락 걸쳐서 걸고 도장 찍대서 찍고 엄마 복사해
때는 힘도 없는 것이 내 손바닥을 비벼주는 겁니다. 엄마, 내가 기도할게. 하라고. 알았다고. 예수님,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꼭 천국에 오게 해주세요. 성자 만나러 꼭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오는 큰 목소리, 안 나오는 큰 목소리.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아멘 하는 거야. 왜 자꾸 그런 거 시키냐고. 엄마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야. 그래 집에 데리고 오면으로 엄마 이제 됐어. 엄마 천국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왔어. 이는 그 차에다 태워갖고 그리고는 누웠던 데다가 눕혀놓고 한나자리를 아무것도 안 발랐어. 안 먹어서 석유 곤내다가 쌀에 매끔 넣고 그걸 끓여서 좀 떠넣어주려고 석유 곤눈 앞으로 탁 키는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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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뜯는 소리 하더라. 큰 소리가 뭔 소린가 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애기 눈이 부러지더라고요. 애기를 성자를 끌어안고 성자야 아가 아가 눈 좀 떠봐. 아가 눈 감지마. 엄마랑 살자. 엄마가 이제 안 때리고 잘해줄게. 그게 크니까 말은 못하고 울화통이 터질 때는 그걸 때렸어요 제가. 그리고 선이는 끌어안고 흔드니까 하늘나라 천국 마지막에 하늘나라 천국 그게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풀어지더니 눈이 그냥 감더라고요. 아기를 끌어안고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요거 살다 가는 거 밥 좀 더 줄걸 소고기 국 좀 한 그릇 더 줄걸 밥 한 숟갈 더 줄걸 제일 언니라고 제일 조금 주고 걸갱이 밥 그냥 주고 애기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밥 주고 그게 어떻게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 못 먹는 아이들 정말 가난한 아이들 미기자. 그리고 제가 미얀마고 라오스고 필리핀이고 지금도 열심히 보냅니다. 오면서도 성자야 오늘 나 천안 간다. 네 얘기하러 간다. 너 기도해줘. 엄마에서 기도했다고. 성자야 너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고맙단다.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지옥 갈 뻔했고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평생 이 벙어리로 살아야 하는데 네가 엄마를 전도해놓고 가서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말문이 열리지 않았냐. 그래 이 말하는 거 헛되도 안 쓰고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할게. 성자야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줄게.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네가 천국서 만나자고 했지.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못 온다고 했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 다녀서 예수님이 엄마 뼛속까지 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져야 온다고 했지. 그래 믿어진다. 예수님 엄마는 믿고 믿고 또 믿는단다.
그렇게 늘 대화합니다. 성자야, 오늘은 선교지에 갈 비용이 너무 없어서 엄마 오늘은 일하러 왔어. 엄마 일하는 거 보이지? 엄마 있잖아, 하나님의 일하면서 예수 무당되기 싫어. 엄마 헌금 받는 거 싫어. 거저 받는 사람 거저 일하고 싶단다. 엄마 지켜받아오. 항상 대화하면서 살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기쁨으로 무조건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자가 천국을 가더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애가 죽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 이씨들만 살아요. 큰 집, 작은 집, 7촌, 6촌, 8촌, 난 다 그냥 이씨들이 100집이 살아요. 뭐 김씨, 박씨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는데요. 큰 집으로 전하고 작은 집으로 전해도요, 개미 새끼도 안 하나요. 그날이 장날이었거든요. 장날 아무도 안 와. 큰일 났다. 그걸 죽은 걸 또 끌어안고 울은, 이건 내가 어떻게 파먹고 오냐고. 그랬는데 교회가 생각나는 겨. 성의 보고 교회 목사님한테 언니 갔다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막 가가지고 뭐, 목사님 언니 지금 천국 갔다니 하니까요. 목사님이요, 사모님하고요, 금방 오셨어요. 금방.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 유혹이 많이 두르고요, 미국에서도요 유혹이 많이 옵니다. 영주권 준다고, 미국에서 활동하라고, 미국에서 사역하라고, 시카고에서 사역해라, 뉴질랜드에서 사역해라. 유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목사님 사모님이 금방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맥을 짚으시고 눈 돌려 보시고 하더니 그래도 안 믿어지죠. 지시는지 목사님 귀를 우리 아이의 심장에다 대시는데요, 나는 은혜를 먹었어.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받지 말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조금 시험되면 탁 갖다 집어 팽개치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 잊을 수 없어. 저는 죽도록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귀를 심장에다 대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더니 죽은 걸 확인하시더니 교회로 전해서 광목을 떠갖고 오라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광목을 떠갖고 와서 바지를 만들고 이들이 만들고 뭐 버선처럼 만들어서 장의차 풀릴 돈도 없었어. 그래서 집사님들 경웅지에다가 집단을 깔고 우레기를 거기다 얹고 멍석으로 덮어다가, 지금 세종시 있죠,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거기다 파묻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종시가 생긴다고 이제 건물 재개발한다고 애기를 파가라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20만 원 없는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농협으로. 그래서 11조를 하려고 은행으로 이제 농협으로 11조 할 걸 찾으러 갔더니, 엄마 그건 내 거잖아, 왜 엄마가 챙겨? 아무도 없는데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요. 엄마 뜨거라고. 그렇다, 네 거다, 다 줄게. 그리고는 180만 원을 찾아다가 천국에 있는 이성자 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꿈에 엄마 내 통장에 들어왔어. 우린 영적으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교통하세요. 우리에게 천국 가고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서 울면은 시어머니가 새끼 잡아 처먹은 년이 집구석에서 운다고 하고 밭에 가서 일하면서 울면은 옆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듣기 싫다고 하고 울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이 복받쳐 오면은 교회로 달려가서 막 울었습니다. 엄마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앞에서 두 번째 자리 여기가 내 자리야.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통곡을. 그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도 많이 애타셨죠. 툭 하면 벙어리가 와가지고 울으니까 그럼 사모님이 같이 나 등어리를 문질러드리며 주시면서 같이 울으시고 목사님은 나한테 안수하시면서 같이 울으시고 우리는 사모님의 그 사랑 아십니까? 목자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 목자님의 시선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내가 몸부림치며 울 때에 달래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는 아기가 이제 막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천국에 내가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먹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요. 찬송가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리고는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이 어리야 아 그래 버버야 좀 때려줘봐 아 좀 버버야 어깨 좀 주물러줘봐 그럼 주물르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벙어리가 저 버버가 만지면 낫는다고 그냥 동네 사람이 하나씩 나오대 이게 주물러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얼마나 췄어요. 막 문고리에 손이 쫙쫙 들러붙어서 얼마나 췄는지. 그리고 새벽 예배 왔다가 집에 갔는데 막 귀가 막 떨어져 나가게 막 귀가 시려워.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아 스카프도 없었어. 마구라도 없었어. 수건 있잖아. 얼굴 닦는 수건이 마구라고 막 마구라가 수건이었어. 없었어. 스카프가 어디 있었어. 없었어. 그냥 얼마나 추운지 그냥 귀가 꽁꽁 얼어서 집에 가서 잠깐 좀 독이고 밥 한다고 이불 속에다 발을 넣고 잠깐 있었는데 우리 양반이 일어나봐 병신아 병신아 이제 병신 육갑하고 댕긴다고 막 발로 차요. 말로 하지 왜 차냐고 그랬더니 입이 확 들어간 거 이렇게 야 이 병신아 벙어리다가 주둥이까지 확 돌아가고 병신 육갑이라는 육갑 타고 댕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야 들리는 소문이 네가 뭐 사람들 주물르면 낫는다며 네 주둥이도 고치라는 겨 반대로 막 잡아 비틀고 막 기도를 해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이 야 이걸로 해봐. 그래서 기도 한번 하다가 봤더니 뺀질 갖다 주는 거 뺀질 확 물어 돌리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막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좀 제발 아버지 치시 없어서 야 그럼 이걸로 해봐.
그래가지고 또 봤더니 도라이바를 주는 게 돌리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야 병신아 오토바이 타 저, 자전거 타. 무슨 네가 병 고친다고 줄 알아. 네 입도 못 고치는 게. 그래 자전거를 타고 요 집 맞으러 조마집 가는데 뿅 하고 펑크가 난다. 펑크가 나니까 아 재수 들을게 어때. 오늘 집에 가 있으래. 이거 굳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반대로 돌리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가 얘야 침을 살지어다 그러지 침을 살지어다 마귀야 네가 뭔디 나를 나한테 침을 사라냐고 그랬더니 침을 살지어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엄숙하고 은혜로운 점잖은 음성이요. 아이고 권사님들이 음성 듣는다더니 이게 주의 음성이라고 괴를 막 해서 왜요? 열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뭐 목사님 열으시더니 뭐요? 새벽 예배고 가서 장관 잤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침을 사르겠다고 뭐라고요? 써봐 여기다. 그러려니 대충 많이 삐뚤닥 삐뚤닥 썼더니 침이요? 침? 심란하신겨. 새벽 예배 잘하고 가가지고 입 이렇게 갔대갖고 와가지고 심란하신겨. 주여 아버지 주여 치며 주여 아버지 주여 치며 주여 아버지 주여 왔다 갔다며 심란하시니께 그럼 우리 사모님 한번 사보자고 가서 그래서 꿈에 본 침을 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이 안 됐어. 주님 침 샀는데 왜 입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거울을 봐라. 그래서 거울 보면 침자리가 보이리라. 그래서 거울 봤더니 황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이는 게 안 보인대요. 나는 확실하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 침자리라고 찔러라겠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찔러봐요. 그럼 찔러라면 찔러봐. 그러시대. 찔러라면 찔러봐.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냥 성도들이 막 예배 시간 되니까 막 왔는데 아 찔러라면 찔러봐요. 봐. 찔렀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앞에서 이 침자리 채 이렇게 돌아가서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 들리기가 얘야 너는 침을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거저 받은 은사 거저 사용해라. 이 침은 전도의 침이 되어다오. 그 음성 주님의 급 부탁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중풍 환자 이렇게 세워놓고 10만 원 달라면 안 주겠습니까? 암 환자 살려놓고 돈 달라면 안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침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거저 받은 은사 거저 사용해라. 이 침은 전도의 침이 되어다오. 우리 음성을 들었으면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뭐 천국을 보고 오고 입신을 하고 그러고들 다녀. 나는 뭐 천국 가봤더니 어떻고 지옥 가니까 어떻더라. 그냥 본 만큼만 사는 거요. 천국을 보고 왔으면 천국을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지옥을 보고 왔으면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우리 보기만 하면 뭐 하는 겨? 본 것 따로 내 행동 따로 그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안 좋은 댓글도 많어.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석사 과정을 밟는 아이가 유정호 여자예요. 남자 이름을 줘야 남자 동생을 친다고 본다고 남자 이름을 줬디야. 그래가지고 걔가 말기우얌이요. 말기우얌. 그 엄마가 나를 애타게 찾았대. 어떻게든 수소문을 해가지고 애타게 찾았대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저의 기도원이요. 막 부흥됐으면 막 그냥 아무렇게나 했으면 굉장했겠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면 오지 마세요. 그런 질서를 지키다가 보니까 기도원은 좀 이게 부흥되는 게 늦지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몰려온다고요. 절대 침자리 안 보입니다. 목자의 허락을 받고 와야만이 침자리가 보여야 놓지요. 그 엄마 보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가 더니 허락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 그럼 오세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마르고 비틀어져서 어떻게 운반할 수가 없디야. 천국 간 우리 성자를 생각을 해서 물어서 갔어요. 주님께서 침 일곱 번만 놔줘라. 그래 일곱 번 놨어. 야, 너 암세포 없어졌어. 너 입원한 병원이 가봐. 그랬더니 이것이 가서 내시경을 하고 막 그 엄마하고 환장해서 막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 왜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온디간디 없어졌디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헌금한다고 나보고 올라오랴? 나는 헌금을 받으러 댕기는 일도 없었고 나는 침값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정우가 사는 것이 헌금이다. 그랬더니 아, 아니랴. 와야 된다. 저는 안 갑니다.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나는 헌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지에 선교금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 온라인 번호 불러줘서 500만 원 보냈디야. 그런데 나한테 침값을 3천 이제 그랬는데 그 암환자 엄마나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 집에다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 전도사를 데려서 데려왔다. 목사님한테 뭐 내 줬는데 왜 내줬냐니까는 권력을 잡으려 해서 내 보낸디야. 그러더니 자기 딸이 살고 했으니까 자기네 귀에 부흥 좀 시켜달라. 그래 알았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고 했는데 침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침 맞는 분들한테. 아이고 뭐 병원에 가봐라. 뭐 침값이 얼마고 쳤자고 막 암이 뭐 쳤자 뭐 고쳐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군사님 돈 요구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랬더니 내 앞에서는 못하고 침 맞고 가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헌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고 그냥 왔어. 대전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다가 막 지 딸을 고쳐놓고 막 침값을 3천만 원을 받았다냐 4천만 원을 받았다냐 막 그거 막 그 유튜브다 올려놨어. 4천만 원 받았다고.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올려놨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댕기면서 지 딸 간증을 내가 가는 데마다 하는데 그게 아니어봐. 그건 나를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어디 나를 침값을 3천만 원을 줬어. 우리 하나님이 받지 말라 하셨기에 저는 안 받습니다. 그냥 고쳐만 지라는 거요. 살아만 가라는 거 죽지 말고. 내가 기도가 주님 우리 기도원에 오는 환자분들 한 명도 죽지 않게 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36년 동안 송장 하나가 안 나갔어. 주님, 많이도 보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님 보내주세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내 소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가, 하나님 아주 얼마나 우리 시댁 식구들이 악발인지, 주님 저 인간들 쓸어버리라 해서 그냥 아주 쓸어버리라고 하도 지랄하는 게. 그랬더니 얘야, 나는 쓸어버리는 것도 사랑하느니라 그러시대. 우리 집 양반은 얼마나 나를 데리고 지랄하는지, 주님 저 새끼 좀 데려가라고 하셨더니 아버지 그냥 부르시지 말고 돈 많은 자가용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가다 빡치게 해가지고 저 새끼 죽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서 우리들하고 내가 잘 키울 거고 하느님도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저 새끼 좀 제발 좀 아버지 죽여 지시옵소서. 아버지 지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야, 여호와는 저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그때부터 내 기도가 바꿔진 거예요. 주님, 저도 사랑할게요. 주님 죽으신 십자가 제가 지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저 새끼 사랑하시면 저도 저 새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니까 사랑해 지더라고. 아유, 저 새끼 또지라. 아유, 저 인간. 그렇게 하면 그냥 마귀가 계속 막 미워하는 걸 주는데요. 곧망 죽이고 싶어 가서. 그런데 여호와는 저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금성을 듣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 양반 사랑합니다. 저 엄청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여보 부르기도 아까워서 여봉 그러면 우리 양반이 옹 그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더라고. 우리 주 안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부부지간에 얼마나 산다고. 이제 하나가 천국 가면 또 하나가 갈 건디 그저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정말로 사랑합시다. 오늘 구하기를 주님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번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던 그 기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찾읍시다. 주님 첫 믿음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첫사랑을 찾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뻤던 그 마음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거는 노력이요, 노동이에요. 두드리려면 힘이 있잖아. 우리는 신앙은 노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거요, 노동하면 되는 거요, 기도하려면 노력해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노동도 해야잖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진의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보고 왔던 그 말씀을 내일하고 모레 하겠습니다. 이제 밤도 이렇게 한 토막을 침에 대해서 이렇게 한 토막을 잘라야 내일 아, 그 침이구나. 그 침이구나. 그래 이해를 시키려고 오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일 침도 하나님 침자를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나 침에 능력이 있지 않냐고. 주님의 능력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침을 믿지 않냐고.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내일 주님 침 맞고 나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환자분들이
와서 여기를 온다는 걸 제가 못하겠어요. 막 붕에 가면 왜 이렇게 그냥 그 뭐 그냥 그 이 내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다녀. 나는 싫어. 혼자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고. 여럿이 가면 이 사람들 다 밥 먹어야지 잔 안 자나. 얼마나 심란한데 그러고 가는 교회도 또 피해를 주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주의 은혜 위에 우리 승리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